상가몽땅 채원철은 오늘도 고민합니다. 분양상가가 향후에 제대로 임대가 맞추어질지, 매매상가를 매수해도 정말 괜찮은지, 이 신도시 상업지역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될지, 과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상가를 투자하고 업종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지, 상가몽땅 채원철은 오늘도 고민하고 답사를 갑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오늘 강의는 최근에 이제 우리 원택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 비대면 또 학교 강의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1년 동안 학교 한번 가서 기말고사 한번 보고 지금 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상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 최원철 교수님께서 하실 건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비대면 그 팬데믹 이런 데서 살아남은 상가 투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부의 현재 언택트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고 전문위원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회사의 전 뭐 유튜브라든가 아마 인터넷 처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유명 훌륭한 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관계는 1페이지, 2페이지 양력대 쭉 있습니다. 하시고 많은 큰 박수와 함께 큰 것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소개받은 최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는 쓰지 않겠습니다. 마이크는 쓰지 않아도 저 뒤에 들리시죠? 예.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고리 살짝 벗어도 됩니까? 예. 강의 제목이 거창하지 않나요? 예. 저는 그 대학 교수는 아니고요. 그냥 현장에서 계속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 박사님들도 많으시고 어떤 뭐랄까 부동산에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감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일단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수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리액션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가 투자 강의는 정답이 없는 강의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다시. 상가를 투자하는 강의야. 그럼 이 상가를 투자했을 때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고 어떤 업종으로 임대가 맞춰지고 이런 내용의 강의야. 이거는 어디 책에도 없어요. 정책도 없어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있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도 상가에 관한 법은 상인법이 있고, 맞죠? 기본적으로 이 상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뭐 수분양자 정도, 상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기준을 잡는 이런 어떤 이 상가는 투자 가치가 있다, 임대가 잘 나간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은 정답이 없는 강의랍니다. 그러면 정답이 없는 강의면 제 생각을 강의라는 거예요.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강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는 거의 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 제가 보는 상가 관점하고 여기 오신 분들 상가 관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다를 때는 저한테 강의 듣다가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론 불가. 질문 불가. 아, 쟤는 21년간 부동산 업계에 들어올 때부터 상가를 해서 지금까지 상가만 했어요. 아파트 쳐다본 적 한 번도 없고요. 토지 쳐다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재개발, 재건축 쳐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죽어도 상가, 살아도 상가 위주로 상가만 했어요. 개인 투자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 시행 안 합니다. 머리 아픕니다. 근데 시행사 대표들이 300평짜리 LH로부터 토지 낙찰 받아 토지 낙찰 받을 때 저한테 찾아옵니다. 교수님, 어느 필지를 평택 고도 신도시 상업용지를 갖다가 지금 입찰 공고가 떴는데 어느 필지를 갖다가 입찰 얼마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는 상담을 해줍니다. 돈 받고. 그런 거는 하지 시행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정말 임대가 되는 상가. 그런데 이제 마침 팬데믹이 어떻다, 코로나가 어떻다 해서 언론에서 말같지도 않은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다들 죽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렇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제 생각을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일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상가 가격도 오른다. 이거는 아니 질문은 하지 마는데 제가 여쭤보면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좋은 강의가 나와요. 지금 정답 없는 강의라니까, 지금 제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계신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지역 옆에 있는 근린 상가나 단지 내 상가나 중심상업지역 상가 같이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른다.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정말 망합니다. 그거를 너무너무 많이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데? 자, 지금 토지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럼 거기 옆에 있는 단지내 상가. 아파트 있으면 거의 다 단지내 상가 있어 없어? 아, 하나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 90%가 반말입니다. 제 강의 톤이나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강의 기법이 그렇다 생각해 주시고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단지내 상가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 아파트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그 단지내 상가도 같이 가격이 올라 안 올라? 올라. 진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단지내 상가 가격이 오른다고? 그 장사하는 사람 매출 변동 없는데? 매출 변동이 없는데 월세를 올려? 월세를 올려야 상가 가치가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이 얻을 수 있거나 처분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깔고 앉은 아파트 평당 가격이 올랐어. 깔고만 앉는 거야. 세대수는 변동이 있어 없어? 다시. 세대수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편의점 한 번 갈 거 두 번 가는 것도 아니야. 백화점은 한 번 더 가겠지. 기대 효과 크니까. 다시. 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거용 부동산에서 투자 관점, 주거용 부동산에서 투자하셔서 성공하신 분들, 개투자, 제 주위에 50채, 100채 갖고 있는 제자들 천재예요. 저 강의 2001년도부터 했어요. 상가 투자 강의를. 이 실무 바닥에서. 아파트에서 투자를 오래 했던 친구들, 경매를 통하든 공매를 통하든 아니면 그냥 소위 말 단타 치는 애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애들이란 것은 이제 좀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아, 나도 이제 교수님 상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가 투자 강의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1시간 상가 투자에 대해서 21시간 강의를 시리즈로 해버려. 어떤 교육기관에서. 그럼 듣고 나서 이거 할 때 주거용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돈 벌었던, 아, 아파트는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가치가 상승돼서 양도차익을 얻었구나, 그 관점을 가지고 상가로 접근하면 열의 아홉은 실패예요. 상가와 아파트는 거의 반대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원이에요. 녹지, 완충 녹지 좋아. 주거용 부동산은 공원이 많아야 돼, 녹지 비율이 커야 돼, 적어야 돼? 아니,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앞에 공원도 있으면 좋고 완충 녹지도 있으면 좋고 근린 소공원도 있으면 좋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없는 아파트보다 옆에 아파트는 공원이 거의 없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녹지 비율이 많아. 그럼 기본적으로 주거의 쾌적성 때문에 그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높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상가는 아니야. 상가는 공원은 공원이야.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야. 개 데리고 산책하는 데고 운동하는 데고, 가끔 연인들이, 물론 그 앞에 편의점, 그 앞에 있는 커피숍 하나. 다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공원 옆에 있는데 거기는 장사가 잘 되던데, 그 세종대학교 정말 오래된 어린이 대공원 하나 있죠. 그 앞에 상가들 장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장사가 잘 돼야 월세가 높은 거야. 장사가 잘 돼야 권리금이 높은 거야. 임대료가 높고 권리금이 높은 거기가 그 건물이나 그 상가를 처분할 때 높은 매매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야. 맞잖아. 지금 땅값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매년 올라가는 땅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상가가치는 헷갈리십니까? 지금 제 개념은 비논리적 절대로 아닙니다.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학 교재 말고 상권 분석론, 입지 분석론 이런 거 말고 무슨 무슨 모델, 무슨 무슨 형 이런 거 말고 실질로 실무책으로 상가 주제로 쓴 책이 8권인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요. 상가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못 써요. 내용이 없어갖고. 자, 다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그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 공원. 상가에서는. 상가는 공원이 있으면 안 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아파트 세대수가 있거나 다세대가 꽉 차 있거나. 그래서 걔네들이 그 앞에 편의점을 이용하고 빵집을 커피숍을 이용하고 학원을 이용하고 우연을 이용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할 거 아니야.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걸 이용하지 않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화양이 어린이대공원 옛날에 이제 화양이 상권이 좋다가 어느 순간 2호선과 7호선이 만들어지면서 건대 입구역 상권으로 완전히 상권이 이동이 생겼잖아.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자, 다시 그 앞에 세종대학교 있는데 거기 앞에 있는 상가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공원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야.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말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안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많이 갔단 말이야. 가족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맞아요? 그 사람들 목적은 소비하러 왔어? 애 학원 보내러 왔어? 아파서 우연 왔어? 빵집 때문에 왔어? 그거 아니야. 뭐 때문에 왔어? 공원 때문에 온 거야. 그리고 공원 안에 저 뭐지? 그 입구에 보면은 표 사는 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지금 흥분했죠. 항상 그래요. 항상 제 강의는 항상 그러니까 아니 박수는 안 쳐도 돼요. 공원 때문에 온 거지. 가족들하고 거기서 돗자리 펴고 거기서 도시락 싸온 거 갖고 먹고 물 갖고 온 거 먹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오뎅 팔고 있는데 편의점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자판기들 있고. 맞아 안 맞아? 모든 공원이 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부산에 부산시청 앞에 공원 하나 큰 거 있어요. 시립공원인가 뭔가 시민공원인가. 울산에도 큰 공원이 있고 인천에도 중앙공원 같은 게 있고 이런 공원들 앞에는 상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세종대 앞에는 왜 사람 있어? 대학교가 있잖아. 대학생들 상권이에요 거기는.